한 남자가 종을 울리자 온 집에 울려 퍼지는 맑은 종소리. 종소리를 듣자마자 급히 나오는 복녀는 신부님의 제안으로 앞이 안 보이는 노인의 집에서 봉사 중입니다. 그런 복녀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심이 생기는데, 장님들 눈뜨게 하는 게 주님 전공이시잖아요. 그래서 말인데 어르신한테도 주님의 기적이 임한 거 아닐까요? 아무래도 앞이 보이시는 것 같거든요. 바로 눈이 보이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눈이 보이는 것 같다는 의심이었죠.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? 뭐랄까, 시선 같은 게 느껴져요. 어르신한테 직접 여쭤보셨어요? 보이시냐고? 자매님 혹시 봉사하기 싫어서 그래요? 아니요, 그런 게 아니라.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? 말도 안 되는 복녀의 의심에 신부는 오히려 복녀를 혼내키는데, 밤에 불이 꺼지고 제 방에 들어오려 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. 복녀가 잠자리에 들면 복도를 걸어오는 노인의 발소리가 났고, 그 소리를 들은 복녀는 앞이 안 보여 혼자 거동도 못하는 노인이 밤이 되면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의심이 든 거죠. 어르신이 방에 들어가셨나요? 아니요, 들어오셨다는 건 아니고. 불이 꺼지기는 했어요? 이야기를 들은 신부는 이 모든 게 복녀 마음속의 의심이라며 더 수련이 필요하다고 복녀를 꾸짖습니다. 자매님, 의심은 말이죠,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악입니다. 외딴 데서 혼자 일하니까 무섭죠? 근데 우리 자매님 수련하러 간 거잖아요? 가서도 시험에 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? 자리를 떠나려던 수녀가 다시 돌아와 당부하는데, 어르신 진짜 안 보여요.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봉사, 희생. 복녀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존재, 즉 의심을 없애라는 진부한 내용이었죠. 그날 밤 집에 모든 불이 꺼지고 의심을 없애지 못한 복녀는 노인에 대한 불안감으로 문고리를 잠그기까지 합니다. 마음이 편해진 복녀는 누워서 콧노래를 부르며 잠을 청하는데, 그 순간 복도에 불이 꺼지고 노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게 됩니다. 불안해진 복녀는 조심스레 문을 확인해 보는데, 마치 복녀를 관찰하려는 듯 문에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었죠. 복녀의 의심은 더욱 커지기 시작합니다. 다음 날 노인을 위해 봉사를 하는 복녀는 어젯밤 문에 생긴 수상한 구멍 때문에 하루 종일 의심을 하게 됩니다. 앞이 안 보여 식사할 때도 벽을 보고 앉는 노인, 당연하게 생각했던 노인의 행동들이 복녀는 점점 의심이 가기 시작했고, 신부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죠. 오늘도 평소처럼 노인과 함께 복도를 걷는 복녀, 앞이 안 보이는 노인을 복녀가 항상 옆에서 잡아줬는데, 이제 보니 노인은 복녀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름 잘 걸었고, 이런 모습들이 복녀에겐 더 큰 의심으로 다가옵니다. 그리고 그날 밤 구멍이 하나 더 생겨 문구멍이 두 개가 되었고, 더욱 의심이 커지게 된 복녀는 작은 칼까지 준비해 발소리가 들리는 복도를 확인하는데,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. 다음 날 누군가에게 예쁜 색동저고리를 입히는 복녀, 노인의 귀여운 손녀가 한복을 입고, 아, 할아버지셨구나, 죄송합니다. 앞이 안 보이는 노인을 향한 복녀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고, 복녀는 노인을 테스트까지 하게 됩니다. 날이 갈수록 문구멍은 많아졌고, 혼자서도 잘 걷는 노인을 보며 복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하죠. 다음 날 밤 역시나 문구멍은 하나 더 늘어나 있었고, 확신이 더욱 강해진 복녀는 노인이 자신의 이불에 누워있는 망상까지 보게 됩니다. 이때 또다시 들리는 발걸음.
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복녀는 절대에선 안 되는 금기사항 중 하나인 허락 없이 노인의 방으로 가고 맙니다. 노인의 방문 앞에 도착한 복녀는 마치 노인이 자신에게 그랬듯 문에 구멍을 내 노인을 확인하는데 복녀의 눈에 꽂히게 되고 화가 난 노인이 나오게 됩니다. 앞이 안 보이는 노인을 의심하는 복녀, 그리고 그런 복녀를 의심하는 노인. 이 모든 의심의 원인은 노인의 안 보이는 눈이었고 결국 복녀는 노인을 살해합니다. 다음 날 무슨 일인지 신부는 노인의 집을 찾아옵니다. 무슨 일이세요? 무슨 일 있어요? 아니요. 없어요. 어르신 계시죠? 네. 주무세요. 걱정돼서 와봤어요. 들어가도 돼요? 뭐 그러세요. 제 방으로 가시죠. 의심이 의심을 만들고 그 의심이 만드는 더 큰 의심. 과연 이 의심의 연속 속에서 복녀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복녀 씨? 네? 이거 그만하셔도 돼요. 네? 여기서 나오고 싶으면 나오셔도 된다고요. 아니에요. 저 이제 괜찮은데. 네? 의심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렸거든요. 왜요? 뭐 있어요? 영화 미드나잇 호러는 총 6편의 옴니버스로 구성된 공포 스릴러입니다. 평범한 일상에서 벌어지는 스토리로 현대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포가 기묘하면서도 서늘하게 펼쳐지는 K호러물이죠. 오늘의 한 줄평, 저도 여러분에게 의심이 생겼어요. 시네마식 구독은 했죠? 안 했다고요?